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잡았던 바로 길 앞잡이.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산란 세팅, 사육 세팅, 그 다음에 애벌레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었잖아요. 자, 우선은 여기에 제가 잡아온 수 암암이 그대로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오, 근데 얘네들이 활동은 하지만 열을 못 받아서인지 날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친구들 산란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코코피트를 가득 채워줄 건데요. 너무 높게 깔아줄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 바닥재에 숨어서 잠을 잘 용도이지 제가 여기다 산란 받을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포스크칩입니다. 이거는 낙엽이나 은신할 수 있는 쉽게 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닥재입니다. 자, 이 정도만 깔아줘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바닥재를 깔아줬으면 1차는 성공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2차는 뭐냐면 바로 이제 산란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은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보통 길앞잡이 친구들은 땅 속에다가 산란을 하는데요, 이 땅 속에 산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잘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충들이 산란관을 꾸려서 산란하기 굉장히 적합한 오아시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친구들을 이걸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물을 머금게 해줘야 됩니다. 물에다가 풍덩. 자, 이거는 한 2분 3분이면 충분한데 이거를 물을 먹이는 사이에 여기다가 설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핫스팟 존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일광욕을 많이 즐기잖아요. 그것을 대신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온도를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고 여기다가 이렇게 켜주면 이 부분에 모여서 체온을 올려주게 될 겁니다. 좀 더 가까이 붙을 수 있게 이것만 이렇게 해놓도록 하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이렇게 물이 흠뻑 젖은 오아시스를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요, 최대한 바닥재를 묻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다 묻지 않아도 충분히 산란을 하니까요. 이 친구들은 건조한 곳에서도 잘 살고 건조한 곳에 산란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세팅 끝. 너무 간단하죠? 와, 이렇게만 해줘도 친구들이 충분히 살아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길앞잡이를 투입해서 먹이를 넣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쥐며느리랑 공벌레를 투입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넣음으로써 두드라미를 먹고 남은 사체들을 이 친구들이 청소를 해주는 건데요, 길앞잡이는 보통 낮에 활동하고 쥐며느리 공벌레는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히거나 만나는 일이 좀 드뭅니다. 물론 만나면 잡아먹힐 수는 있겠죠. 길앞잡이가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다가 몇 마리를 풀어줍니다. 와, 바로 파고 들어가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길앞잡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오, 날라갔다. 오, 여기. 야,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왜 하필 거기 뒤 들어갔냐? 야, 나와. 자, 이렇게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들어간 요 녀석. 자, 드디어 세팅 완료하였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사육장이어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힘이 좋으면 날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뚜껑이 없으면은 나중에 날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판자 또는 뚜껑 있는 사육통으로 하시면 좋고요. 사육통이 뭐 좁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 오아시스가 키포인트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반듯반듯해서 깔끔해 보이지만 나중에 암컷들이 산란관을 뽑고 산란을 하다보면 동그라미 굴을 파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땅을 냄새를 맡거나 땅을 팔려고 하는 행위는 자신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두 마리 친구들은 저쪽이 수분기가 있고 해서 좀 더 마음에 들어 하나 봅니다. 길앞잡이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육을 함에 있어서 번식은 굉장히 쉽고요, 산란을 하고 가을쯤에 죽고 알 상태 또는 애벌레 상태로 동면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 깨어나서 많이 성장한 애벌레들은 성충이 돼서 5월달부터 보이게 되고요. 이 친구들에게 오늘 먹이를 한번 줘볼 건데 귀뚜라미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과연 사냥을 할까요? 야, 얘들아, 먹이 왔다. 먹이가 좀 큰가? 보통 걸어다니는 거미 또는 개미 또는 풀벌레들, 메뚜기, 귀뚜라미 모두 다 사냥을 하는데요, 자신보다 강한 상대도 사냥을 하는데 지금 사냥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지금 귀뚜라미가 굉장히 큰데 길앞잡이가 사냥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큰 귀뚜라미를 역시 포식자답게 거뜬하게 들고 살아있는 채로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보통 이 친구들은 체액을 빨아먹고 찌꺼기를 버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둔강류인 지며느리랑 공벌레를 넣어서 이 사체들을 모조리 없애기 위함으로 넣은 겁니다. 네, 해서 이렇게 해서 기랍잡이 사육 세팅은 끝났습니다. 먹이는 보통 죽여서 주거나 살아있는 채로 주면 스스로 사냥해서 먹고요. 한 달 아니면 산란이 모두 끝나고요. 그리고 유충이 산란했을 때 이 기랍잡이들이 산란하고 유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육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산란 세팅을 해서 산란을 받아서 유충이 생겼거나 또는 채집을 했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충은 굴을 수직으로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통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아시스, 세 번째로는 나중에 성충이 됐을 때 번데기 방을 만들 수 있도록 바닥재를 깔아줘야 되는데 이 코코피트나 흙, 황토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코피트를 담아주고 한 5cm 정도, 4cm 정도만 깔아주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 나머지를 이 오아시스를 잘라서 구겨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인데 한번 잘해보도록 할게요. 어림 잡아서 좀 크게 잘라주시고 그 이후에 조금씩 좁혀 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추는 게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거를 맞춰주지 않으면 애들이 빈 공간이 생겨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 짜잔! 자,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좀 부족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맞물려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집을 만들어서 관찰 용도로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아시스가 낮아서 코코피트를 좀 더 넣게 됐고요.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구멍을 내고 유충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구멍을 냅시다. 구멍을 내는 이유는 유충이 잘 보이기도 하고 사냥하는 거를 보기 위함이에요. 보통 오아시스는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구멍이 나기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충이 꽤나 커요. 엄청 크기 때문에 구멍의 위치도 좀 더 크게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굴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땐 이렇고요. 옆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굴을 자, 이렇게 일자로 굴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키울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유충을 투입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유충이 싸나워요. 턱이 힘이 좋은데 한번 물리면 약간 개미 같은 느낌입니다. 우선은 이 친구를 여기다가 친구를 이제 굴 입구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오 입구 오 들어간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입구에 유도를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여기서 정착을 할 겁니다. 물론 굴이 크거나 좁거나 그러면 자신이 턱으로 공사를 해서 좁히거나 넓히거나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한 마리지만 이 사육통에 여러 마리를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는 공간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해서 뭐 여기 가운데도 키울 수 있고 해서 여기 사육장만 해도 한 7마리, 8마리는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우선 한 마리로 했고요. 나중에 유충 사육이 많이 되면 나중에 유충 산란을 많이 받게 되면 그때 또 사육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내려오다가 한 마리 더 잡은 유충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싹 들어갔습니다. 자, 해서 저는 유충 두 마리를 사육할 거고요. 자,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을 건데 그때 먹이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지나가게 흘려서 사냥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서 먹을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보통 귀뚜라미나 밀엄을 주시면 되고 자연에서 조그만 메뚜기 같은 것도 가끔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유충 기간은 굉장히 짧아가지고 보통 6월에서 9월달 뭐 두세 달이면 성충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유충 상태로 동면을 하고 보통 3-4월에 동면에서 깨서 성충이 돼서 5월달부터 활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2년 동안 지내니까 단연생이라 볼 수 있지만 기랍잡이 성충의 수명으로만 따졌을 때는 굉장히 짧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얼굴 보니까 진짜 개빡하게 생겼네. 저런 식으로 활동하는구나.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난리도 아닙니다. 저렇게 해놓으니까 나름 매력 있구만. 얘가 요즘에 목이 너무 긴데 목 좀 잘라버릴까?